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시스트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이제 곧 27살이고요. 저는 밴드 F니어 위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이제 통기타를 좀 독학으로 하고 있다가 친구가 한번 베이스를 좀 쳐보는 게 어떻겠냐, 같이 이제 중학교 공연을 좀 하자, 축제 공연을 하자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뭐 하자 이러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 공연이 생각보다 너무 인상 깊고 재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면은 저 밴드부 같은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밴드부를 신청했는데, 이제 저 말고 또 다른 베이스 분이 보러 오셨는데, 그 분이 엄청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되게 베이스도 무슨 밴더 딱 해오시고 슬랩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그냥 8비트 둥둥둥둥 이거 그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그게 엄청 분해가지고, 네, 엄청 분해서 이제 아 진짜 배워야 되겠다 베이스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1년 뒤쯤에 제 생일날 이제 가서 등록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좀 취미로 할라 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좀 음악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베이스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꿈을 좀 키워왔었죠. 그게 이제 베이스를 처음 시작한 이유입니다. 일단 제가 성인이 되면서 저 혼자 음악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계속 주변에서 뭐 형들이나 뭐 누나들이나 아니고 동생들이나 다 같이 하자, 뭘 같이 하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팀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팀을 하면서 그냥 우리 이제 잘돼 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이 순간 되게 좀 재밌게 해보자, 그게 다 좋은 추억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엔 그게 진짜 다 좋은 추억이 됐고, 이제 나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 음악 인생에 더 생각해보고 좀더 경험이 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앨범 준비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앨범이 이제 그냥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저는 어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어떤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어떤 분들하고 같이 재밌게 뭘 하고 싶고, 그런 거를 기록하고 그러고 싶어서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면은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좀 기대되는 점이 있나요? 기대되는 점은 올해가 좀 새로운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난 해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진짜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음악도 같이 합도 맞춰보고 했는데 너무 다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재밌고 좋지 않을까, 이번 프로젝트를 그냥 재밌게 해보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챌린지는 결정하셨나요?
챌린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좀 음악적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하루에 10곡을 이제 듣고, 근데 겹치는 거 하나 없이, 10곡을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은 노래들도 10곡을 추려서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노래 추천식으로 10곡. 그러면 뭐 직접 연주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소개 네, 영상? 소개 정도 이제 저작권이 또 있으니까 그거를 노래 들려주시는 못하고 제가 좀뭐 이건 이랬다. 리뷰 이거는 영상 이랬다. 같이. 네. 추천식으로. 그러면 1일 10곡을 추천하시는 건가요? 1일 10곡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3개월 동안 거의 900곡을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노래 많이 나오니까, 하루에도 노래가 거의 몇천 곡, 몇만 곡이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없으면 구독 한번 외쳐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